2019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월 한 달 남았네요. 정말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고 이번 12월 아주 중요한 달이죠.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여권이잖아요. 요거 시스템의 초안을 런칭하는 달이 이번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열차게 달려온 달이고 그리고 또 이번 올 한 해의 어떤 성과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지난 올해 이번 주 정도에서 초안을 런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시간을 딜레이해서 12월 중순경으로 딜레이했습니다. 이 딜레이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니까 데이터베이스 때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고 순수하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만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요걸 쓸 겁니다. 요걸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엘릭스의 디폴트로 지원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PostgreSQL은 뭐 이미 30년 이상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익숙한 문법이고 사실 MySQL하고 PostgreSQL하고는 거의 차이점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하니까 이걸 이용했던 사람들은 이것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문법은 거의 99.9%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경쯤에 전자여권 시스템의 초안을 런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3주 동안에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강좌 강의 준비. 그래서 지난 3주간 강의를 안 올렸잖아요. 안 올린 이유가 3주 동안에 어떤 교재들을 쭉 받더랬어요. 해서 여기에 지금 엘릭스이고 엘릭스의 중급의 3년차 수업 중에서 우리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게 요거하고 요것하고 요 두 개, 요 세 개. 요 세 개 책 세 권 정도를 지금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것하고 요 피닉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엘릭스 인 액션하고 프로그래밍 피닉스 있죠? 플로린 피닉스하고 해서 한 세 권 정도의 책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총 대여섯 권 정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뒤에 메타 프로그래밍, 어댑팅 엘릭스, 디자인 엘릭스, 도메인 모델링 등등 해서 총 7권 정도 책을 더 7권 정도를 녹화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요 얘 7권의 책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걸 왜냐니까 천천히 수업을 강의했던 것은 요것은 다 천천히 초급 과정에서 천천히 수업을 했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기초는 충분히 이제 다들 팔로잉업 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는 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책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은 12월과 1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해서 1월 말, 다음 달 말이죠. 말까지 엘릭스 녹화는 완료를 하는 걸로 그림을 잡았습니다. 1월 말까지 녹화가 완료된다는 말은 전자여권 시스템 역시도, 시스템도 일단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그래서 아마 12월하고 1월하고 아마 빡세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난 3주 정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책들을 대여섯 권 정도를 쭉 살펴봤었는데 아주 정말 깊이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이고 또 소화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1월 말까지 책을 녹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5, 6월 내년 중순까지는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 있는 책들 총 10권 정도 책이잖아요. 10권 정도 책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 바로 코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또 재밌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음 프로젝트 진행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 엘릭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릭스는 언어예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얼랑이라는 언어가 있고 거기 엘릭스라는 언어가 되었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액토로 씁니다. 액토가 엘릭스 언어와 PostgreSQL을 연결하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DBMS죠. DBMS이고 그리고 이제 웹 프레임워크는 피닉스를 쓰죠. 피닉스 쓰고 이 피닉스는 이제 백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백엔드니까 서버 기반이죠. 한마디로 서버 기반이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부분도 있는데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뷰를 쓸 거예요. 뷰가 기중 좋아요. 리액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론트는 그냥 뷰가 제일 간단하니까 일단 뷰부터 쓰고 나중에는 사이클 JS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엘릭스, 액토, 피닉스 그리고 프론트엔드로 뷰나 뷰와 사이클 JS 이런 식으로 그림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런데 요 세 개를 개발한 팀들이 있어요. 이 팀들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재밌게 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데 이 회사가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 자체를 만든 것도 브라질 친구들이고 요 액토라고 하는 DBMS 만든 친구들도 브라질 친구들, 피닉스도 브라질 친구. 어쩌다 보니까 브라질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이클즈ES를 만든 친구, 이 친구도 브라질 출신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제 핀란드에 있고 뭐 핀란드와 미국과 뭐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브라질 출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의외로 IT 분야에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팀 멤버들하고 우리 한국의 팀 주피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마 내년 1월 말까지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걸 직접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만든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협업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전자유권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 것이 기존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12월 한 달 동안 또 가열차게 달려서 멋진 시스템을 같이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12월 한 달 굉장히 빡센 한 달이 될 거예요. 한번 가열차게 달려보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